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벌써 6시도 안 됐는데, 5시 한 30분 정도 됐는데, 벌써 날이 컴컴해집니다. 이리 와, 인마. 가자, 아이가. 예, 오늘 아이가 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 요렇게, 요, 집 근처, 하천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오리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도망갑니다. 예, 아인가 오린가는 오리들이 쉬고 있었는데 도망가 버리네요. 오, 저기 밑에도 오리 있다. 아인가 저기 오리 있다. 오리떼다. 오리떼. 예, 아무래도 야생 오리, 천둥 오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 많이 해야 되는데. 아인가 오늘 운동 많이 해야 된다. 일로 와. 멀리 가지 말고 일로 와. 오빠 옆에 있어야지, 임마. 오빠를 지켜줘야지. 무섭단 말이야! 갑자기 땅을 파네요. 예.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소변. 또 나발이 또 표시를 또 하네요. 예, 진돗개들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볼일 보는 거 좋아합니다. 야, 그물 차가워 들어와. 야, 일로 와. 그물 차가워 임마 이제. 여름에 같이 여기 물에다가 이제 발도 담그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얘가 또 들어갈라 그러네요. 예. 복순이랑 올해 여름에 또 이렇게 물에 들어서 갔었는데. 야, 물에 들어가지 마, 일로 와! 가지 마! 일로 와! 아이, 들어갈까봐 또. 들어가면 감기 걸린단 말이야. 야! 일로 와! 거기 고인물이라서 안 좋아. 물이 들어와, 고인물이라서. 먹으면 안 돼! 여기 또 갑자기 또 수달이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막 잡으려고 그럴 텐데. 시골이라서 수달도 살아요. 아잉아,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이리 와. 일로 가지 마, 일로 와. 그래, 일로 와. 빙글빙글 도지 마, 어지러워. 날씨가 이제 쌀쌀하네요, 이제. 겨울이 오려나 봅니다. 야간이 돼버렸네, 야간이. 컴컴해졌다, 아잉아. 그래도 좀더 들어와야 돼. 움직여, 빨리. 오늘 많이 먹어서 안 돼. 4인분 먹었잖아, 임마. 오늘 돼지 부속품인 간이랑 허파를 4인분을 혼자 다 먹었어요.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되겠다, 아잉아. 이리 와! 어디가 또? 굴러 가면 안 돼, 찾길이라서. 여기서 돌아, 빨리. 응?
여기 풀이 별로 없다. 다 자갈이다. 그지? 얼마 전에 저기 그 다리에 동네 다리에 저거 조명을 설치했어요. 원래 없어서 킁킁했는데 예, 좀 설치하니까는 좀 밝아서 좋네요. 근데 약간 시골에 좀 뜬금없이 좀 있어서 좀 그래요. 시골도 저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밝아지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아, 많이 컴컴해졌는데? 아잉아, 물로 들어가면 안 돼. 추워. 감기 걸려. 야, 들어가지 마. 차가워, 엄마. 아잉아, 나와. 물로 들어가지 마, 임마, 차가워. 나와, 빨리, 일로 와. 이리 와. 혼나. 들어가지 말랬지, 임마. 발 차가운데, 이게 또, 씨. 혼나,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차갑지도 않은가 봐요. 물로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야, 들어가지 말라고. 아우, 계산식 시키는 게참 쉽진 않습니다. 아니, 내가 개를 운동시키는 건지 아니면 개가 나를 운동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진돗개 키우면은 좋은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예. 근데 단점은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데리고 나와야 돼요. 얘네들 막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안 데리고 나가면 울어요. 그래도 오늘은 일요일이고 해서 장사도 잘안 되고 일찍 마쳐서 왔는데 이제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떨어지네요. 빨리 져서 벌써 컴컴합니다. 같이 가자.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 이 자갈밭이라서 임마 나는 걷기 힘들어. 이런 네 발이어서 잘 걷지만 나는 걷기 힘들다. 물로 들어가지 마. 차가워. 이리와, 좀 쉬자, 이제. 힘들다. 아, 씨. 이리와! 여기 드셔, 여기서. 여기, 모래 때문에 따뜻하겠다. 이리와! 이리와, 새끼, 엄마. 에휴, 씨, 왜 빨리 가려고 그러냐. 얘또 울었어. 얘는, 왜 이렇게 잘 우는지 모르겠어요. 응? 왜 이렇게 울어,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우는 거야? 어? 너무 차가워서 울었어? 왜 이렇게 또 울어? 눈물샘이 왜 이렇게 많아, 임마. 너는 안구건조증에는 안 걸겠네. 얘는 눈이 참 촉촉하네요. 예? 아까 딱 꺼졌는데 이게 또 울렸어. 응? 아잉아,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하냐? 나는 눈이 건조해서 눈이 간지러워 죽겠는데, 너는 눈이 간지러울 일은 없겠다. 슬퍼서 운 거야? 아니면 그냥 아까 맛있는 거 먹어서 온 거야. 왜 울었다? 볼따구로 찝어야겠네. 응? 개무시하지 말고, 씨. 자꾸 고개 돌리네. 응? 추운데 이면 물가에 왜 물에 들어가는 거야? 응? 너도 좀 앉아. 얘는 보니까는 잘안 왔네. 경계를 확실하게 딱 쓰는가 봅니다. 주인의 안전을 위해서, 응? 이렇게 앉아있진 않아요, 또.
늠름하게 딱 서있어. 좀 앉았다 들어가자잉. 예, 여러분들 오늘 또 일요일이 또 저녁이 됐네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예, 편안한 밤 되시고, 좀 편히 쉬어서 다음 주도 또 활기차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아이도 인사해줘. 아이도 인사 한번 해줘. 아, 귀찮아 이러네요. 예, 다음에는 아잉이한테 인사하는 방법 알려줘서 인사를 좀 이렇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